지난 13일 연세대에서 커다란 굉음과 함께 폭발이 일었습니다. 대학원생 김모 씨가 지도교수에게 앙심을 품고 만든 사제 폭발물을 택배 물품으로 위장시킨 겁니다. 자신이 작성한 논문과 관련하여 크게 꾸중을 들은 후 범행 동구를 준비하고 이 사고로 김모 교수가 손과 가슴 등에 화상을 입었고 피해자 김 씨는 폭발물 사용 혐의로 구속 수감됐습니다. 김 씨가 만든 사제 폭탄은 IS가 주로 사용하는 소위 못폭탄 형태였습니다. 중간에 연소가 되지 않고 못이 튀지 않아 큰 피해는 없었지만 제대로 작동했더라면 큰 살상까지 가능했을 정도였습니다. 이 사건에 앞서 지난해 10월엔 직접 만든 사제 총기를 난사해 경찰관 한 명이 목숨을 잃은 사고가 일어났고 2015년엔 중학생이 사제 폭탄을 만들어 학교 안에서 폭발 사고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. 시민들은 이 사제 폭탄 사건으로 우리나라가 테러 안전지대에서 벗어난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. 이번 사고를 계기로 어디서든 제가 그런 테러에 의해서 당할 수 있겠다는 위험감을 좀 직접적으로 느꼈고 규제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이제 테러가 많이 세계 각국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제 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러운 인터넷에 폭탄 만들기를 검색하면 폭탄을 만드는 방법부터 직접 실험을 한 영상까지 줄줄이 쏟아집니다. 우리나라 서버에서 올린 영상들은 단속 대상이 되지만 해외 서버에서 영상을 올린 경우 별달리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. 사제 폭탄을 만드는 재료도 어디서든 구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폭죽에 들어있는 화약을 꺼내 다량의 장약을 구비하고 또 건전지로 기폭장치를 삼으면 사제 폭탄을 만들 수 있는 건데요. 문제는 이런 사제 폭탄의 재료를 너무 쉽게 문구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. 하지만 폭죽 등에 든 화약은 워낙 소량이라 규제가 힘든 게 현실입니다. 이처럼 사제 폭발물 규제가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인 만큼 일각에선 테러방지법 강화에 대한 목소리도 일고 있습니다. 우리 역시 앞으로 이제 테러로부터 이제 결코 안전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이제 분단국가라는 우리가 취하는 그런 특수한 그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? 이것을 이제 고려했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을 제정이 됐는데 공권력 남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 부분은 덜어내고 제도적인 안전장치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는 측면에서 다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. TBS 문숙희입니다.